안녕하세요. 전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 그 출산율의 경제학 소개를 드리면서 네. 2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드렸습니다. 예. 네. 바로 이제 지난번 소개드렸던 거는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네. 그러니까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굉장히 네. 바뀌었다. 과거에. 그렇죠. 와 달리, 이제는 여성이 일도 해야 아이도 많이 낳는다. 그렇죠. 라고 하는 선진국들의 트렌드, 예, 예. 바뀐 트렌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이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서. 아, 그럼요. 선진국이죠. 예. 선진국 네. 얘기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 아니면 가정,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가정도 선택을 하고 아기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닐까라는 얘기만 했지 우리나라 얘기를 제대로 하진 않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한국의 상황을 사실 네. 그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말씀으로 들을 텐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논문은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워킹 페이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나온 페이퍼인데 사실은 출산율 하락 자체만을 목적으로 쓴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제목을 보면 여기 영문 제목이 있는데 네. 왜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그 성 간의 격차가 지속되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쓴 논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뭐 이런 논문들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이 워킹 페이퍼가 좀 집대성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이제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 이게 그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드디어 세계적인 네, 주목을 받게 됐구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아야 되지. 워낙 특이하니까요. 네, 너무 네. 급속하게 떨어지어 놓으니까 네. 예. 그런 그래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개드린 거랑 연결돼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여성들이 가정 아니냐, 가정 또는 직업, 커리어나 패밀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패밀리보다는 커리어를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라는 이제, 뭐 이미 뭐 이제 내용은 다 설명드린 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짚어봐야죠. 예, 하나씩 짚어보도록 심각하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짚은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적인 0.8까지 간 출산율이고요. 그 다음에 OECD 최고 수준의 남녀 고용률 격차. 이것도 역시 뭐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 네. 물론 이제 제가 괄호 안에 줄고 있긴 함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설마 늘고 있진 않겠죠? 네, 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제 여성들이 늘어났는데. 특히나 이제 청년대에서는 차이가 뭐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막 역전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냐. 예, 예. 그래서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근데 이제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직도 예.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남녀 고용률 격차가 OECD 거의 최고에 가깝다. 그리고 임금 격차도 최고에 가깝다. 지금 이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 네,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네, OECD. 맨 오른쪽에 까만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1등, 1등. 네.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뭐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좀 비교할 만한 데가 있는 경우에 최고 수준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임금 격차는 가장 큰, 가장 크다. 네. 물론 이것도 줄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OECD 최고의 여성 교육 수준. 이건 뭐. 네, 대졸자가 뭐, 남녀 모두 해당. 뭐, 그렇죠. 그 남녀 네. 모두 해당이라고 제가 그 해석을 붙였는데 뭐 대졸자 비율이 거의 70% 육박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여성 교육 수준.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사는 여성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OECD 최장의 근로 시간. 예, 역시 이것도 줄고 있긴 계속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척박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이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제 확인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출산율을 그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그림 하나에 우리의 오, 이제 그 트렌드를 진짜. 담고 있어서 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그냥... 가로는 연도로 네네네. 이제 그 무려 1970년부터 네.
뭐 굉장히 최근 50년간의 이제 트렌드를 예, 엄청나게 이렇게 2021년까지 지금 네. 오고 있습니다. 예. 50년에 진짜 50년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예. 긴 기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파란색 선이 출산율이죠. 합계 출산율이네요. 퍼틸리티 레이시니까. 그래서 맨 오른쪽에 예. 보면 0.81로 끝나는데 아. 아주 그 업데이트가 많이 된 거죠. 지금 예, 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4.5명이었던 1970년에 쭉 떨어져 지속적으로 쭉 떨어져 예. 오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삐쭉삐쭉 제일 높은 그래프 오렌지색은 예. 결혼. 그러니까 아, 신규 결혼 숫자. 아 그러니까 이건 재혼은 카운트 안 하고 네. 어, 재혼도 카운트해서 뉴 메리지일까요? 아,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왠지 뉴면. 아, 예. 메리지인데 뉴면 초음만 카운트 했나?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결혼이 중요해. 결혼을 얼마나 하느냐인데. 예. 결혼을, 이게 뭐, 그동안은 인구가 그래도 뭐 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아, 그러니까 결혼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결혼 있고. 건수가 줄어드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2010,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제 결혼 숫자가 많고 이런 거는 뭐 사람도 이해가 많았으니까. 돼요. 네. 예.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까지도 이제 뭐 이해가 되는데 네. 2010년대 중반, 2014년 올라갔네요, 15년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좀 저는 되게 이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네. 다른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네. 2010년대 중반이면 이미 뭐 우리가 그 선진국 안에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뭐 레짐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일반적인 그런 나라 중에 하나. 왜냐면 뭐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아, 우리 선진국이야 이렇게 하기 그렇지는 못했죠. 못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확실히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문제다라고 인식하기 전부터 결혼 건수가 굉장히 줄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쯤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설마 출산율이 줄어도 이렇게까지 갈까? 이러고 생각했던 그 원인. 그러니까 이원은 뭐 사실 뭐 그냥 그 2010년대 이쯤부터는 그냥 생각보다 비슷해요. 안 늘었어요. 이혼이. 네네네. 뭐 이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결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결혼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봐. 결혼을 해야 뭐 일단 뭐 우리는 아, 그 교수님 그것도 옛날 방 사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결혼을 안 해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같으면 이런 거를 별로 걱정을 안 할 텐데. 사실 그래서 예전에 네. 우리 김영철 교수도 나와서 그런 얘기 네네. 했었지만, KDI 있을 시절에 냈던 보고서에 맞습니다. 이 결혼을 전제로 출산을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맞습니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죠. 예, 예. 근데 뭐 정확하게 그 얘기가 맞는 게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아이가 안 나오는 거죠.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있느냐 이런지 그러니까 그 또 하나의 이제 좀 우리가 트렌드를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90년대 저처럼 8, 90년대 내지는 하여튼 그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면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척박한 나라고 여성들이 고용되기가 어려운 나라여갖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성들이 고용이 잘 되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다 빠져나갔다가 이제 아기가 좀 크고 그러면은 다시 들어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직장을 찾고 자아실현이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네, 뭐 물론 이제 자아실현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복잡한 그래프인데요. 그리고 이제 M자 패턴이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패턴이죠. 우리나라랑 네. 특히 이제 일본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된다라고 네. 해서 많이 이제 뭐 서양에서 네. 가로축이 네. 이제 나이인데요. 나이입니다. 여성들의 이제 나이를 가로축해 놓고 지금 15세부터 시작해서 5세별로 네. 그 묶여져 있는 네. 거거든요. 지금 이 노란색을 보시면 노란색이 제일 옛날 건데 옛날 아주 M자가 거의 90년이에요. 1990년. M자라기보다 이제 옆에가 이렇게 쭉 벌어진 M자인데 노란색 그래프가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20대 이렇게 돼가지고 다들 직장에 취직을 했다가 그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경제활동 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그래서 15세에서 19세까지 보면은 1990년에는 15세에서 19세의 여성의 경제활동이 30%가 넘었던 거예요. 35%. 그러니까 사실은 일찌감치 나와서 일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예. 안 가고서는 예.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이미 90년대만 네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뭐 대학 다니고 막 이런 네네. 이런 시기인데도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쭉 떨어져서 10% 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대부분 직장 그만두고 그 당시에 네. 그 안 그만뒀던 사람들도 애 낳으면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예. 적다가 푹 올라갔다가 그렇다가 이제 또 결혼할 때고 애 낳을 때 되면 푹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회복돼서 그렇죠. 이런 아기가 좀 크고 그 직장을 다시 가질 만한 상황이 되면 때, 예. 다시 이제 또 그래서 나가고 이제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M자 버튼이 나타난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M자가 좀 M이 M 같지 않게 이게 점점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꺼진 부분은 있기는 한데 주목할 네네. 만한 부분은 M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네. 일단 피크가 첫 번째 피크가 꼭대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가 예전에는 20세에서 24세에서 네. 경제활동 참가가 확 올라갔던 게 두드러졌다면 네. 이제는 고개 연령이 25세에서 29세로 그렇죠. 옮겨갔죠. 그리고 그 사실 절대적인 높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 이 2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애도 일찍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떨어지는 구간이 35에서 39세로 지금 제일 현재에 가까운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 네모 돼 있는 제일 진하게 예, 진하게 갈색으로 돼 있는 그게 지금 현재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그,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는 뭐, 10% 아래쪽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20세 초반, 그래도 이제 요즘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네. 올라가서요. 그래, 한 반쯤, 50% 정도로 올라갔다가, 피크를 찍는 게 한 75% 정도로, 25에서 29세 정도로 올라갔다가, 30에서 34세로 보면 이제 살짝 꺾이네.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혼이 출산이. 그러다가 최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과거에는 25세에서 29세였는데 지금은 35세에서 39세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사실 이 저점에 이 깊이라고 할까요? 꼭지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그 차이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덜 탈락하기는 이게 하죠. 지금은 이게 뭐 M자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은 들긴 하는데 뭐 아주 뭐 막 넓게 퍼진 M자처럼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그 시점 자체가 되게 이제 늦어졌는데.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예, 남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M자가 둔해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그쵸. 괜찮다 말할 수 있는데. 푹 꺼지는 게 아니니까. 꼭 개선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그럼 왜 그런 푹 꺼지는 게 한참 뒤로 갔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 얘기는 아기를 엄청 늦게 낳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고. 낳아봐서 압니다. 네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꺼지는 게 뭐 여성 입장에서는 아, 좀 평등사회가 구현되는구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떤 방향으로 그게 그 구현이 되냐면 아기를 아예 안 낳는 방향으로 아기를 아예 안 낳으니까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M자가 안 생기는. 근데 사실은 아기를 낳는다고 정말 여건이 좋으면 퇴장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시장적 특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OECD에 어떻게 보면은 막 제일 그 아웃라이어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세월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세월이 변화해서 여성들이 늦게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노동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기 위해서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 그래프 자꾸 나오니까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분들의 논문에서 저희가 좀 흥미롭게 볼 만한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파란색은 결혼하지도 않고 애도 안 낳은 여성들. 그러니까 좀 위쪽이죠. 예, 예. 지금 이게 노동 참여율입니다. 고용 참여율인데. 네, 노동 참여율. 예, 노동시장 참여율인데 지금 보면은 파란색으로 위쪽에서 형성된 점들이 있고 밑에
초록색으로 형성된 점들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차이냐면 파란색 점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난 여성들. 그 초록색 점들은 그럼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했었거나 결혼을 한 상태거나 그리고 애가 아이가 있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파란색 점은 0 근처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남성과의 비교거든요. 아. 남성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고용의 갭이 남성과 네네네. 차이인데 그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예전이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네요. 2000년대 중반에. 글쎄 뭐 그 뭐 아주 세세한 건 잘 모르고 왜냐면 이게 다른 원인을 다 제거 경제학의 그 공헌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건데요. 보통 우리가 그냥 보면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남녀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로는 아 그게 어떻게 꼭 남녀 차별 문제로 해석이 되냐? 다른 요인들에 의해 그렇다. 그렇죠. 뭐 교육 수준, 뭐 전공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남녀 이유가 아닌 걸 그런 이유들을 다 빼고 오로지 남녀의 차이만을 남겨놨을 때 실제로 봤더니 뭐 결혼을 안 하거나 애가 없으면 정말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 차이의 대부분이 뭘로 설명이 되느냐? 결혼하고 애 낳고 이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한 여성들한테는 너무 힘든 그 이게 고용이 안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아니 고용이 돼 있는 분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힘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뭐 이거는 이제 에이지 그룹으로 연령별로 나눠놓은 건데요. 오히려 지금 25세에서 29세는 오히려 높네요. 오히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안 하고 있으면은 남성보다 더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년 그 남성들의 그 불만이 좀 여기서 읽히네요. 예. 그럼 물론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그게 다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뭐 딱 그때만 그렇고 그런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왼쪽 그래프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결혼 안 하고 아이가 없으면 그럼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고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29세가 네.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올린 거고 사실은 그렇죠. 그 연령대를 지나고 나면 결혼 안 하고 애도 없는데도 차이가 나죠. 너무 슬픈데요? 아,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25에서 29세 여성들이 만약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면, 계속 가면 좀 계속 남성들보다 더 고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더 심각해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청년들의 그 남녀 갈등도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지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느냐, 애가 낳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Child Earnings Penalty라는 겁니다. 이게 애를 낳으면 얼마나 벌을 받느냐. 이게 좀 말이 좀 웃긴데요. 벌금의 벌금. 예, 예. 이거를 이제 추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입에 타격을 받을 수가 밖에 없죠. 네. 적어도 그 여성들의 입장에는. 남성이야 뭐 그대로 갈 거고요. 뭐 만약에 둘 중에서 여성이 이제 그만두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한국 상황을 이게 그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별 변화가 없는 게 남자 선이고요. 네네네네. 예. 이게 earning 그러니까 맨 왼쪽 위가 총 수입입니다. 네. 총 수입이 뭐 남성은 거의 그대로 뭐 애를 낳는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입은 그대로 가는데 여성들은 지금 보면은 점선이 이제 출산 시점 네네 점선이 거죠? 출산 시점인데 출산 시점 직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 임신을 하면 일단 힘들어져서. 출산하기 전부터 네. 일단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푹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끝내 회복이 다 근데 그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나머지 이제 세 개의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별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도 별 차이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일하는 시간이고요. 예. 그 밑에 있는 게 시간당 임금입니다. 근데 임금은 심지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왼쪽 아래에 보면은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 저거네요. 참가율. 예, 예. 참가율인데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이제 낳게 되면 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임신을 하고 애를 낳게 되면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뭐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어디나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뭐 힘들잖아요. 근데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 자체를 적게 해서, 그러니까 일을 뭐 육아휴직도 하고 뭐 해서 일을 좀 적게 하는 그 좀 쉬운 직장에 가서, 그건 아니다. 임금을 적게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그만두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사실 예. 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뭐 힘들어서 그만둔 건지, 네. 잘린 건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예. 한국이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덴마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덴마크는 보면 다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이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도 일도 적게 하고, 네. 그 직장 안에서 받는 임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시간당 받던 임금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네. 또 일하는 그만두는 것도 적어지고, 그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덴마크가 제일 여성이 그 페널티가 적은 나라의 얘기긴 한데, 선진국들이 보통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도 다 회복 못 하는데요? 아, 예, 회복 못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은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택을 했다. 아무래도 예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만 우리가 추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제아무리 정말 북구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약간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페널티를 감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근데 그 페널티의 정도가 우리랑 다를 뿐입니다. 그 크기가 아기 이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 두 배 정도 평균적으로 OECD 평균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페널티가 한 두 배 정도 된다. 우리는 그 임금 격차가 아기를 낳음으로써 한 60% 정도가 떨어지는데 네. 그 선진국은 한 30%, 덴마크 같은 나라는 한 10여 프로 정도만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격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격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우리나라는 거의 아예 그냥 온전히 그만둔다라는 거에 몰려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그러니까 그렇죠. 일도 덜 하고 시간당 받는 임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물론 고용률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임신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그전엔 막 컨설팅 뭐 이런 회사 같은 데 가면 막 24시간 막 일하고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도저히 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그렇게 일할 순 없다. 아, 우리 애가 소중하지. 내가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냐.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너무 자연스럽다. 아, 왜 여성만 소중해? 아니 뭐 아빠는 왜 안 소중해? 아니 거기까지 가면 이제 답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이슈까지 가면은 이제 뭐 우리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근본적인 이슈까지 가면 이제 다양성을 확보해서 이 네, 방송을 진행 답이 안 나오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뭐 사회가 발달을 해도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모성애를 더 발휘하는 거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아 교수님 그냥 이 모성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아니 너무 거기까지 가면 예, 넘어가시죠. 네네네. 예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를 다루는 지금 네, 방송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팩트적으로 여성들이 아무래도 아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쓴다. 네 이렇게까지 팩트죠. 내가 일을 해야 되냐? 나는 아기를 더 보고 싶다. 네,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네. 그렇게 돼서 일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는 거는 만국 공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일을 좀 줄이고 싶으면 일을 줄일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을, 그만둬야 된다. 네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돈이 좀 덜 나오는 일을 하든지 해서 일을 조금 줄이고 대신 아기를 보는 시간을 더 키우고. 근데 우리는 차별은 없어요. 누구나 다 차별은 없어. 누구나 다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은 없어. 그냥 주말 야근도 해야 되고 막 쉬는 때도 없이 정말. 막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똑같아. 임금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연근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제안 나오는 게 굉장히 연관이 돼 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요. 지금 다른 나라 사례랑 같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이게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너무 막 페미니스트 논쟁처럼 막 돼서 갑자기 막 이게 막 그 흥분해서 막 서로 싸우거든요. 흥분해서 싸우기 전에 이게 감정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20년을 되돌아보면 울컥울컥하죠. 우리가 좀 실용주의적으로
뭐, 현 상황이 너무 우리가 황당할 정도로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필요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서 개선될 점이 뭐냐를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출산을 하게 되면 직업을 버려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현실이고, 워낙 그 직업의 요구 사항이 또 크고, 근로시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미 넘어갔던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원이. 결혼 출산 대신에 직업을 선택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 말려요? 어떻게 말려, 진짜. 그래서 사실 출산율이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내심들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들 보고, 야, 직업 가지지 말고, 가정을, 이게 뭐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상 그게 뭐 가능한 일이 아니, 아, 죄송합니다. 이슬람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못 우리가, 알아듣길 바랍니다. 네네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런 방법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성장이 일자리라도 아주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할 텐데,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청년 고용의 질이 하락하니까 여성들이 고용을 더 많이 하면 남성들은 또 고용이 줄어들어요. 같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남자가, 아, 그러지 말고 제발 애기를 낳아주세요. 결혼하고 애를 낳아주세요. 내가 다 벌어먹일게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비도 상승해서. 둘이서 열심히 일해도 지금 될까 말까.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다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으면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한 고용 형태. 유연한 근무라도 가능하게 해주면 그래도 좀 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가정 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도 꾸리고, 애기도 낳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택근무, 파트타임 근무, 이런 유연 고용 형태라도 좀 확산이 되면, 그래서 많이 나아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걸 몰랐던 게 아니고요.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요런 방향으로 정책을 틀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을 네.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연 근무, 파트타임 근무, 그질 좋은 파트타임 근무를 늘리자 그랬더니 어디 그런 그 정규직을 늘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늘리잖아요, 예, 요즘. 파트타임 이런 거 늘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네.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남녀 고용, 이거는 이제 뭐 출산율하고 상관없는데, 뭐 경제 성장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고용률 격차가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올라가면 GDP가 4%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마른 수건을 짜면서 이 우리가 성장률을 발전할 수 끌어올리기 있는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고용률 격차 해소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의 키포인트는 유연근무를 늘리는 거다. 이게 사실 이것도 네. 이 IMF의 이러한 제언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정말 꽤 오래된 네.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상황이 이 지경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에 주목하고 네. 더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얻는구나라는 네. 똑같은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사실 바닥을 쳐야 반등도, 아, 이거 진짜 근데 반등을 하면 좋겠어요. 정말. 네. 너무 상황이 어디까지 가려나 이런 예, 생각을 참 그래서 했습니다. 2부에 걸쳐서 출산율의 경제학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듣는 동안 울컥울컥했어요. 팩트는 팩트니까 이거를 자꾸 뭐 예, 또 남녀대립 정치적으로 해석한, 이렇게 예, 뭐 해석하시지 그런 마시고. 적임 전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해야 될거 해서 정말 절실하다면 네. 해야 될걸 제대로 하자. 저는 이제 그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에서 부담할 건 기업의 부담 지우지 말고, 나라에서 온전히 부담하고, 밀어야 될 정책은 확실하게 시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던 거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